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년 만에 드라마로 다시 찾아왔는데요. 그래서 사실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. 근데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그걸 잘 해내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. 그리고 촬영할 때도 감독님께서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잘 한다고 제가 겁낼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셔서 더 믿음을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동료 배우분들과 비슷한 시기에 작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요. 그리고 기방에서 통을 돌린다는 소재도 흥미로웠고 또 한이제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.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고요. 또 저와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담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희재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네,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참지 않는 네,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네, 네. 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 네, 그런 그러니까 점이 좀 카리스마네요 결국에 우리가 네. 많이 알고 있는 김설현 씨의 카리스마 네. 그리고 뚝심이 결국에는 네. 한이제를 통해서 또 표현이 될 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